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왜 만날까요? 기쁘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공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공감은커녕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데 신께서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왜 이런 사람을 친구랍시고 보내셨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남에게 퍼붓거나 세상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야 찌질한 자신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사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친구뿐만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한 집에서 내내 붙어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 또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악 중에 최악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톨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됐던지 간에 일단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그것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첫 번째,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한 짓이 어떤 건지 깨닫고 사과할 때까지 양취업해버리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죽거리기 좋아하고 모든 비꼬아서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은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재주가 신기한 것이 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아주 사람 속을 확 뒤집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이 부모든 형제 자매라도 그냥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무슨 일이든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비아냥거리는 짓을 한다면 이 사람과 남은 인생 후반전을 함께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거 보고 자란 자식들이 커서는 그걸 똑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남편이 평소에 아내에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했다면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으로 했다면 아이들도 커서 엄마 아빠를 냉소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하고 산 부모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엄마 아빠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인생 후반년에 들어서는 글쓰기가 참으로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이 계신데 남편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잘한다, 잘 결정했다며 격려와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늙음하게 문학소녀 나셨네. 평생 밥만 짓던 사람이 무슨 글을 써. 아이고, 그따위 글을 누가 읽겠냐? 야, 생각해봐라, 야. 글은 아무나 쓰냐? 응?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가 글을 쓰면 사생 사람들 모두 노벨 문학상을 탔겠다, 내가. 어? 아야, 곱게 늙자, 곱게 늙어. 푼수나 알고 좀 해라, 좀 제발. 아이고. 아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을까요? 아내가 글 좀 써보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냔 말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짧은 댓글에도 글쓴 분들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은 영상을 보고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겠다 긍정적인 답글을 쓰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아주 간혹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의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도 없겠죠. 아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알죠. 생각이 다르다면 자신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말하면 되는데 아주 이죽거립니다. 냉소적이고 또 자기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저한테 욕을 막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사람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종횡무진이고 부지런해요. 또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 두 번째,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 세상 만사 모르는 거 없고 남하는 거 모든 게 못마땅해서 지적질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만큼 재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아주 딴에는 잘 차려입고 또 기분 좋게 나섰는데 아이고 들어서자마자 그 지적질을 해대네요. 지적질, 훈수질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정말 웃긴 것이 제대로 알아서 가르쳐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알고서나 하면 인정이나 해주겠지만 양 틀린 말이나 해야 되고 아주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또 맞대응하자니 똑같은 인간 될까봐 그것도 차마 그럴 순 없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며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을 다칠 뿐만 아니라 바로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혈압 올라가죠. 두통도 생기죠. 혈액순환마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5분만 화가 나도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손상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람과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그 부정적인 사람의 표정, 몸짓, 어조까지 닮아가며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도 비아냥거리게 되고 냉소적이며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보내버리는 성공적인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